오리온이다. 야 오리. 아 아니지. 깜짝 놀래켜줘야지.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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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리온! 아! 어, 내 사탕! 웃기다 웃겨. 사탕 떨어뜨렸잖아. 누나 때문에 떨어져서 못 먹잖아 이제. 야 괜찮아. 5초 안에 주면 된다고 했어. 5초 법칙. 5초 법칙? 뭐든 떨어뜨려도 5초 안에 먹으면 된다. 3, 2,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엥, 5초 지났을 것 같은데. 이걸 먹어도 된다고? 어, 안 될 것 같긴 한데. 5초 법칙이라고 있는데 뭐든 5초 안에 먹으면 된다고? 왜 거짓말해, 거짓말! 아, 망했어. 누나 때문에 사탕 이제 못 먹잖아. 그냥 장난친 건데? 아... 알겠어. 야, 너 일단 집에 가 있어. 내가 멋진 거 가져올 테니까. 더 멋진 거? 응, 너네 집에서 딱 기다려. 내가 들고 간다. 내 사탕. 한 입밖에 못 먹고. 다녀왔습니다. 와우. 오냐? 왜 울어? 또 박세인이 뭐라 그랬어? 박세인 누나가 나 놀래켜서. 놀래켜서? 사탕을 떨어뜨려서. 사탕이 흙에 묻어서. 아이고. 5초 뒤에도 소용없고. 에휴, 그래서 버렸어? 어쩔 수 없이. 이제 걱정하지 마. 떨어뜨려도 끄떡없는 사탕을 내가 줄게. 떨어뜨려도 끄떡없는 사탕? 그게 뭐야? 짜잔! 사탕 케이스! 짠! 이렇게 막는 거야. 짠! 우와! 잘 봐!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아! 먹어버렸지! 캐캐캐캐! 미키! 와! 진짜 재밌다! 캐캐캐! 재밌지? 자! 너 먹어! 누나! 으아! 캐캐캐! 야! 오미키! 박세인? 그래! 내가 왔다! 쳐다보자!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무슨 일이냐? 박세인 누나가 나의 사탕 떨어뜨려서 더 멋진 거 준다 그랬어. 더 멋진 거? 그래, 내가 가져왔지. 더 멋진 거. 그게 응? 뭔데? 뭔데? 그건 바로 이 타코야끼 기계. 타코야끼 기계? 누나, 그게 뭐야? 캐캐캐. 타코야끼는 일본 간식으로 잘게 다져진 문어가 들어가 있는 동그란 빵을 말해. 아, 그렇구나. 나는 달달한 사탕이 먹고 싶었는데 누나는 빵을 가져왔네. 이걸로 타코야끼만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걸로 요즘 신박하게 타우로를 만들 수 있어. 그 기계로 타우로를 만든다고? 어떻게? 우와, 달달한 타우로다. 나 사탕보다 달달한 탕후루가 더 맛있고 더 좋아. 캐크캐, 요즘 이게 유행이라고? 그치? 지금부터 내가 아주 신박하게 탕후루를 만들어주지. 와, 신난다 뿡뿡, 신난다 뿡뿡. 재밌겠다. 캐크캐, 귀여워 미키. 그럼 지금부터 신나는 탕후루 만들기 준비 시작! 타코야끼 기계 어때? 멋지지? 우와, 멋지다. 어떻게 만드는 거야, 캐캐캐? 어떻게 만드냐면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 설탕 두 스푼 넣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절대 아니야. 물을 한 스푼 넣어줘. 물은 딱 한 스푼만 넣어.
맞지? 더 넣으면 안 돼. 이만큼. 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 불을 켜주고. 오키들, 불 하면 이거 굉장히 뜨거우니까 절대 절대 조심하고 주변의 어른들과 같이 해, 알겠어? 시작! 이제 저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아, 그럼 그냥 이대로 놔둬? 응, 절대 안 돼, 절대 지켜! 우리는 그 사이에 과일을 준비해야 해. 오케이! 과일을 키친타올로 닦아서 물기를 제거해줘. 체리도 닦아주고. 아, 꼬치에 꽂아서 준비시켜놔야 돼. 짠! 이렇게 막대기에 꽂아서 준비해주고. 어, 박세인 누나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 어, 이제 해, 서둘러야 돼. 어, 늦어지면 안 돼, 안 돼. 됐는지 확인해보려면 조금 떠서 얼음물에 집어넣어봐. 이제 굳으면 돼. 어, 딱 좋네. 빨리 해야겠다. 과일을 넣고 한 바퀴 돌리면 끝! 대박이잖아! 샤인머스켓도 돌려주면. 아, 대박이다. 체리도 해보면. 오! 우와! 우와! 거의 다 됐다! 짠! 다 됐어! 좋지요! 이 상태로 냉동실로 우와! 이렇게 쉽게 타코야끼 기계로 타오르를 만들 수 있다니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키키키! 타코야키 기계의 변신! 하하하하, 봤지, 봤지! 내가 사탕보다 더 멋진 거 가져온다고 했지, 했지! 응, 됐어. 진짜 멋있어, 박세인 누나. 시간이 근데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맞지, 다 된 것 같지? 그래, 꺼내보자. 와! 우와, 신난다, 키키키! 신난다, 키키키! 하나 먹어보자. 하나 집어서. 오, 너무 잘 만들었는데? 먹어보면? 우와, 이렇게 깨져. 오, 먹을게요. 우와, 진짜 맛있어! 우와! 재밌게 먹어보겠습니다. 깨는 소리. 오! 너무 맛있어, 크크크! 타코야끼 기계로 만든 탕후루는 어떨지?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너무 재밌어, 크크크! 방울 토마토도 먹으면 주황색. 신나잖아! 체리도 먹어보면. 방토가 내 마음속에 1등이야. 박세인 누나, 탕후루 대성공이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타코야끼 기계로 탕후루 만들어 먹기 대성공. 이 안에 불닭 소스가 들어있지? 오비키가 젤리 좋아하니까 맛있겠다 하고 먹으면 와, 불닭 소스에 놀라겠지? 오키들, 나 천재지? 따라와, 몰카 할 거니까. 불닭 탕후루가 있다고? 뿡! 어, 불닭쌈 만드는 거 알지? 그걸 만든 다음에 설탕으로 이렇게 녹여서 싹 코팅해주면 불닭쌈 탕후루 완성되는 거지. 우와, 진짜 대박이겠다. 뭔가 매우면서 은근 달달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완전 특이한 레시피! 맛이 궁금해! 불닭 못 먹는 맵찔이들도 먹을 수 있는 레시피 그런 거 아님? 뿡! 오, 그건 아닐걸? 그래도 안에 매운 게 들어있으니까 아닌가? 좀 단게 해가지고 좀 덜 매우려나? 오, 재밌겠다! 그럼 해보자! 좋아! 불닭탕으로 만들기! 쯔비쯔비쯔비쯔비! 시작!
불닭이랑 라이스페이퍼 그리고 설탕만 있으면 준비 완료! 먼저 불닭을 끓인 다음 우에 뿜뿜! 불닭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익혀줍니다. 뜨거운 물 사용할 땐 조심조심. 몇 분이 지나면 물을 버려주고 소스를 넣고 섞어줍니다. 김가루까지 뿌리면 불닭 완성! 완성 뿌! 이 라이스페이퍼 안에 면을 넣어서 접어줄 건데 조그맣게 만들어줄 거야. 아주 한입거리로. 라이스페이퍼를 물에 따끈한 물에 담그고 한 5초 정도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넷. 그다음에 바로 빼주고 접시로 이동. 슉슉슉슉슉. 아주 면을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 조금만. 슉슉슉슉슉슉슉. 동그랗고 예쁘게 넣어준 다음 접어줍니다. 슉. 기포 없이 예쁘게. 어, 잘 될 수 있을까 진짜?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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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오.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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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살짝 터졌어 난. 이렇게 해주면 성공! 짠! 불닭쌈이 이렇게 되었고. 우에! 와, 이거 엄청난 작업이다. 원래는 꽃을 꽂아서 이렇게 타월로 싹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흐물흐물해서 안 꽂힐 것 같아서 손으로 잡고 해볼게요. 우에!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야 우리가 다 아는 맛이지. 더 맛있는 맛을 위해 참는다. 참는데 뿌. 자, 이제 가장 그 어렵다는 탕후루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헷! 고난의 시작. 헷! 물 100g에 설탕 100g을 넣어 주고 이대로 바로 불에 올려 줄 거야. 여러분, 불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특히나 오늘 거는 그냥 따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혹시 하게 되더라도 주변 어른들과 함께 해주세요. 꼭! 엄청 뜨거워요. 헷! 약불로 해주고 하는 동안 저어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둘게요. 20분 동안. 오, 10분 지나면 이렇게 쏙 끓고 있는데 보글보글보글. 아무리 끓어도 저어주지 말고 절대 가만둡니다. 오, 좀 된 것 같은데? 됐는지 확인해보려면. 오, 잘 된 것 같은데? 얼음물에 넣어보면 되는 거 알죠? 알죠? 오, 엄청 잘 됐어. 이거 봐. 오, 만져보면. 오, 이렇게 됐어. 완전 딱딱하게. 우와! 이제 바로 해볼게요. 우와! 이제 탕후루를 만들어볼게. 제발 성공해라, 제발! 불닭을 한번 탕후루 해보자면. 잘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조심, 조심, 조심. 오오오오오. 잘 굳어야 할 텐데. 오, 어떻게 얼추 된 것 같은데. 하나 더 만들어 보자면. 오, 조심. 탕으로 올라갑니다. 짜잔. 오, 성공의 기운이. 제발 뿌. 이걸 이제 냉동실에 얼려놔야 돼. 더운 여름엔 특히 더. 왜냐하면 설탕이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냉동실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우와, 잘 된 것 같다. 우에 뿜. 오, 잘 익은 불닭쌈에 요 끝에를 설탕으로 해줘. 상으로로 딱딱해 지금. 소리 좋을 것 같아. 대박이다. 우에, 한번 먹어보자면. 와, 불닭탕으로 역대급이다. 잘 됐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궁금해. 드디어 한 입 뿜. 와, 이거 무슨 신세계. 무슨 이런 맛이 있지? 좀 매우면서도 달고 그런 맛인데. 헷! 단짠은 먹어봤어도 단맵은. 와, 이거 신기하다. 맛이 너무.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맛있어. 오, 진짜 맛있어. 이거 불닭이랑 코팅된 설탕이 의외로 조화롭네.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뿔 대단하다. 헷! 아, 오비키.
먹었다니 엄청 달달하겠잖아. 어, 박세인 너도 먹어봐라 헷. 아, 재밌겠잖아. 나도 한번 먹어보면. 아. 어때? 맛있지 뿌. 아, 매워. 매우면 너가 가져온 젤리 먹으면 되잖아 해. 그래야겠다 내 젤리. 아, 맞다 여기 불닭 소스 들었지. 어? 젤리 안에 불닭 소스라고? 왜 거기에 불닭 소스가 들어가냐 뿌? 후비키 몰래 먹이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야! 자기끼리 자기가 넘어갔대요 뿌.